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석 명절에 고향 방문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고령의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이 약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추석에는 직접 방문보다 전화와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경인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추석 물가, 시민의 발, 대학 상권, 서울 경인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포인트, 추석 물가입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마저 크게 올랐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전합니다. 도매시장은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5천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배추는 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호박, 고구마 같은 밭작물 가격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몇 년 전에도 무가 하나에 3천 원씩은 하긴 했었어. 근데 배추는 만 원씩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장마철 한 번 올라간 채소값은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뭐 오이 같은 경우도 한 뭐 8만 원대. 명절을 앞둔 이맘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채소값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끝에 연이어 올라온 태풍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와 태풍은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시민의 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줄면서 버스 회사들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소식입니다. 인천 강화와 김포, 서울을 오갔던 2000번 버스. 이달 14일부터 당분간 운행을 멈춥니다. 최근 승객 수가 더 줄어든 탓입니다. 김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버스 업체도 감찰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김포 전체 버스 승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영제를 올 3월에 최초 도입을 했고 올 10월부터는 그 추경에 28억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2개 노선 121대를 중공인제 시행하려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그 16개 노선에 그 171대가 그 118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시민들의 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대학가 상권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대학가 주변 상권이 초토화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의 한 대학교, 2학기 수업이 개강했지만 캠퍼스는 텅 비었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는 한 2,500명 오는데 지금은 학생은 거의 10명, 교직원만 한 50명 오고 있죠. 대학가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곳 원룸촌은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방들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대학 상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연일 100명이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석 명절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속추석 나기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대면 추석 나기 꿀팁 그 첫 번째, 온라인 성묘입니다. 성묘나 봉환시설 방문을 자제하기 위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영정사진과 차례상, 분향, 헌화 등을 선택해 온라인 추모관을 만든 뒤 고인의 생전사진이나 가족사진 등을 등록하고 추모글을 작성해 고인을 추억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성묘 장면도 공유할 수 있으니 이번 추석에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석나기 꿀팁, 벌초 대행 서비스입니다. 친지들과 모여서 진행하는 벌초 역시 올 추석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산림조합이나 농협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는 벌초와 잔디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조경 등 묘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추석 나기 꿀팁, 그 마지막은 의심 증상 발현 시 방법입니다. 가족과 즐거워야 할 추석에 의심 증상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하며 추석 대비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확보해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방은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겠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 추석에는 집콕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도자 그리기 대회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6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예선 본선으로 나눠 진행되며 예선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0명이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예선 접수 기간은 10월 18일까지이며 전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회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보드게임입니다. 2020년 양촌 청소년 문화의 집 비대면 상시 이용 시설 보드게임 홈커밍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코로나19로 문화의 집 상시 이용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요즘 각 가정에서 모두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대회드립니다. 대여 기간은 매주 수요일이며 반납 일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김포관내 청소년기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2개의 보드게임 대여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양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이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아름다운 비경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입니다. 여행의 취향, 해미읍성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산과 바다, 문화 유적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풍경을 자랑하는 서산. 그 중에서도 단연 놓쳐선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산의 구경 중 일경인 해미읍성입니다. 현존하는 읍성 중 보존이 가장 잘 된 곳인 해미읍성. 마치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절로 듭니다. 특히 견고함을 자랑하는 성벽은 지어진 지 무려 60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충청도 온 지역의 백성들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직접 쌓아 얼렸다고 합니다. 백성이 직접 만든 해미읍성. 더욱 의미있게 느껴지죠. 눈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시대 옛 풍경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한 해미읍성. 곤장 체험부터 전통놀이까지 다양한 체험이 가득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만점입니다. 서산에도 찾아온 가을, 해미읍성의 무궁화 동산에는 가을을 맞아 만개한 꽃들이 관광객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2018년 무궁화 명소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해미읍성 무궁화 동산. 무궁화뿐만 아니라 코스모스까지 가을을 대표하는 꽃들이 반겨주니 더욱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궁화 동산에서 가을을 만끽했다면 해미읍성의 중심에 위치한 동원으로 이동해보는데요. 과거 현감이 직무를 보던 동원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도 나온 해미읍성 동원.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동원의 서쪽에 위치한 소나무 숲에서 즐기는 힐링까지. 비록 오랜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열리던 해미읍성 축제가 열리지 않지만 영상으로나마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부천 일신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직종은 간호 파트 강사이며 근무 시간은 4시간 또는 8시간으로 협의 후 결정됩니다. 모집 기한은 10월 30일까지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 은혜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를 모집합니다. 원화수 80명인 어린이집이며 주방 보조 등을 담당합니다. 모집 기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과 밤 공기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